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2018년 12월 10일 개정됐습니다. 이 아마 시험 보기 전까지 2차 과목은 자꾸 개정됩니다. 세법이나 그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됐죠. 이제 그 시세 차이가 많이 개발 제한구 이런 거 해제한 경우는 8년간 전매 제한하도록 시세 차이 많이 나는 거는 그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됐고요. 주택법은 공포에서 말씀드릴 거고 자 우리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법과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개정됐는데 3억 이상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주택법상 주택의 경우 옛날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면 이제 승여받은 거 상속받은 게 얼마인지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그 편법으로 승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아니 지금 분호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자료는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할 때 내드리겠습니다. 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 다운받으라고 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려면. 그 다음에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기존 주택 이미 집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다 알려줘야 된다고요. 결국은 편법으로 승여하거나 또는 어린 자녀에게 상속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금조달계획 돈 어디서 났냐. 그럼 만약에 승여받았다 부모한테 받았다 하면 세금 내야 되겠죠. 승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편법 승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자금조달계획 돈 어디서 났느냐 이것만 밝히라고 했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상속받은 거 있냐 승여받은 거 있냐 이거 있다고 하면 세금 내는지 또 확인하겠죠. 예, 그래서 편법으로 승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2018년 12월 10일부로 개정됐다고요. 앞으로도 아마 개정될 내용이 있을 겁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는. 다음에 이 진도 나갈 때 프린트를 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124페이지 이번 시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입니다. 126페이지 2번 확인 설명 의무인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중에서 단일 법조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확인 점 찍고 설명입니다. 그냥 들은 대로 설명하면 안 되죠. 매도인이 뭐 예를 들어서 융자 1억 받았는데 다 갚고 지금 한 분 다 갚고 없다. 그 말만 믿고 만약에 세입자한테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1억 대출 받았다가 다 갚고 지금은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하나도 없다더라. 다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채권 채무금액 1억 3천 있지만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없다. 예를 들면 아니면 1억 빌려가지고 다 갚고 1천만 원만 남았다. 이 말 그대로 전달만 하면 안 되죠.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이 확인하는 대가 우리 중개보수가 보통 아직도 심지어 지금 그 모 대학교 교수님도 도시계획 물론 부동산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강의만 해놓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저보고 그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중개보수 그 별로 한 것도 없이 계약서 하나 줬고 떨렁 줬고 뭐 10억짜리 지금 예를 들면 900만 원이잖아요 서울에서 아파트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모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님인데도 뭐 강의만 했고 한 번도 현업을 이런 걸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죠. 근데 이게는 중개보수가 만약에 10억인데 900만 원이면 그냥 단순히 그냥 중개한 대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는 위험법률까지 사실상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 잘못했을 때는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900만 원 받아먹고 잘못하면 9천만 원, 9억 손해배상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법률까지 사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아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국 같은 데는 중개보수가 4%에서 9% 정도 합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다르냐면 미국은 50개 주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별도의 국가죠. 사실상 미국은 50개 주가 주마다 법도 달라요. 예, 그래서 미국은 최하 4%에서 9%인데 우리는 0.9%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은 미국은
주로 매도인한테 일방에게만 받더라고요, 중개보수를. 근데 우리는 양쪽에 다 받죠. 그러면 결국은 0.9%지만 최고 한도가 양쪽 다 받으면 1.8%까지 되잖아요. 양쪽 다 받는 걸 합하면. 자, 그러면 확인 설명하는 방법,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는데 이 정리해 놓은 게 129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 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거의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의 차이점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확인 설명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 시기, 언제 확인 설명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대상, 확인 설명한 내용, 그 다음에 위반 시 제재가 있는데 확인 설명 시기는 언제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냐, 확인하고 설명해야 된다고 했죠. 계약서 쓰고 나서 설명하면 의미가 없겠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의뢰받은 경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입니다. 중개 완성 전. 중개 완성 전이라고 하면 중개 완성이 언제냐 하면은 계약 성립이 중개 완성입니다. 계약 성립되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쉽게 말하면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마음에 들면 계약서 쓰고 즉 계약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계약 안 하겠죠. 그래서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즉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 이거 변심해놓고도 이 확인 설명 위반으로 계약 깬다고 하면 개업공회사가 받은 보수까지 돌려줘야 돼요. 며칠 전에도 연락 온 게 복청 오피스텔이 오피스텔인 것 같아요. 아마 복청이어가지고 샀다더라고. 복청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걸 이제 건축 설계 사무소에 건축사 사무소에 그 의뢰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약간 리모델링 하려고 그 의뢰를 하니까 이거 불법이다. 복청이 불법이다.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하면 불법이라는 거 알려준 거예요. 그 불법이라는 거 설명 안 했다고 계약 깨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2천만 원 줬다더라고요. 그 참 개업공개사도 2천만 원 물어내라고 하는데 주인한테는 달라니까 나는 받은 거 못 주겠다. 개업공개사한테 빨리 돌려달라. 안 그러면 민원 제기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개업공개사도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생돈 2천만 원 물어내기는 쉽지 않죠. 사실은 1천만 원 넘어가면. 그래서 가계약금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단위로 그는 게 좋더라고요. 가계약금 원래 못 돌려봤는데 나중에 안 되면 개업공개사 물어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확인 설명 위반으로 긁어 넘어지면. 그 불법이라는 거 설명 안 했다고. 복청이 있다는 걸 말했는데 그 복청이 불법이라는 걸 말 안 했다고 이제 확인 설명 위반으로 긁어 넘어진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현업에서는 건축물 대장에 보면 위반 건축물이 나오죠. 그럼 건축물 대장에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포괄적인 걸 적으면 돼요. 임대인한테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 해놓고 또는 세금 체납 여부 해가지고 체납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없습니다. 자필로 없습니다. 위반 건축물 아닙니다. 이거 자필로 적으라고 하면 돼요. 그 자필로 적었으면 나중에 속였으면 그 매도인 담보 책임, 매도인이나 임대인한테 책임 물을 수 있겠죠. 그런 게 없으면 개업공개사가 다 책임져야 돼요. 증거가 없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증거 없으면 개업공개사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 그냥 가만히 한 건 하고 천만, 뭐 몇백만 원 중개보수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이 확인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단일 법조문으로는.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서 작성시입니다. 중개 완성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 작성 시 확인 설명서도 작성을 합니다. 확인 설명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된다. 한쪽에만. 예를 들면 이 학원을 지금 이제 팔려고 또는 임대하려고 내놓으면 이거 세입자한테만 학생이 몇 명이다, 지금 책상이 몇 개다 이런 거 설명하면 되지. 임대인, 매도인, 즉 원장님한테 책상이 몇 개입니다, 학생 몇 명입니다 이런 거 설명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죠. 임대인이 더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임차인 설명은 시험에, 그래서 거래 당사자에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여야 한다면 X예요.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쌍방이죠. 일방 권리를 취득하려는 임차인, 매수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확인 설명은 쌍방에 설명해야 된다. X. 그러나 확인 설명서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입니다.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쌍방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된다. 시험 공부는 모든 과목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비교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비교 안 하면 고득점 힘들어요. 섞어서 내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할 때는 하는 방법 또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말로만, 예, 여기 대출 1억 받았는데 다 갖고 1,000만 원밖에 안 남았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죠? 들은 거 전달만 하면 안 되죠? 그럼 1,000만 원밖에 안 남은 걸 확인하려면, 예, 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 이런 거 떼보면 나오죠? 이런 것들을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집 지을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용적률이 얼마입니다. 금폐율이 얼마입니다. 하려면 토지 용계 확인서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돼요.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되죠. 그 다음에 면적이 몇 제곱미터입니다. 이런 거 설명하려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35평이라고 했고, 했는데 옆에 가보니까 다른 친구는 33평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더 넓은 것 같더라.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까 35평도 84제곱미터, 33평도 84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똑같게, 제곱미터는 똑같더라. 근데 우리가 평수는 분양 평수로 하기 때문에 35평부터 한 30평까지도 비슷해요. 똑같을 수도 있어요. 30평이라고 할 때도 있고 35평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특히 33평, 저도 옛날에 35평이라고 살았는데 그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로 돼 있더라고요. 84. 몇 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평이라는 거는 쓰면 안 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개업공인에서는 당연히 뭐 건축물 대장이라 이런 거 보면 다 제곱미터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 동네 말로.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아파트 몇 평에 평이라는 말을 하죠. 자,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그런데 확인 설명서 교부할 때에는, 작성 교부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닙니다. 등기 사항 증명서는 교부할 필요 없습니다. 교부하는 것은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한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네 가지 서식이 있어요. 즉,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네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그 해당 서식을 교부하면 되는 거지. 등기사항 증명서나 토지용계 확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을 위반했을 때 위반 시 제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확인 설명할 의무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설명을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격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잘못 설명하거나 하면서 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근데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작성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교재 126페이지 확인 설명하는 방법 근거 자료 제시 말했고요. 그다음에 127페이지 양가로 2번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 보면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가 6번에 있습니다. 6번. 6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6번에 보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9가지.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기가 뭐냐면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 기본적 사항. 그다음에 권리관계, 즉 은행 융자가 얼마 있는지, 저당권, 근저당권 얼마 설정되어 있는지, 압류, 가압류되어 있는지 이런 게 권리관계죠? 권리관계. 그 다음에 가가 뭐냐면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 중개 보수 산출 내역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 개업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되고, 양도 관련 조세나 보유 관련 조세는 설명할 필요가 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이 있을 때만 내는 세금이죠. 남는 돈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이니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취득세는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 영수증 있어야 등기 가능하죠. 그래서 미리 돈을 준비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사면 약 4,600만 원 정도 취득 관련 조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정확하게 서식에는 보면 몇 퍼센트인지 퍼센트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취득 관련 조세는. 취득세는 최대한 4.6%죠. 다 합하면. 자,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는 시험 보기 전까지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양가로 3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이런 것들은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은 주인이 알려주지 않는 한, 즉그 집에 들어가 보지 않는 한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한테 물어봐야 된, 물어볼 수 있다고요. 이걸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료 요구하여야 한다. X입니다.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요구를 받은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은 그 자료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2번 자료구 불응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불응해도 처벌 규정 없어요. 불응한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입니다. 시험에 설명하거나 X로 출제됐습니다.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하여야 합니다. 설명하고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설명하거나 X로 출제됐습니다. 제가 지금 실무교육을 동국대 고양 캠퍼스 서울 본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80점 이상 받은 분들은 현업에 나가면 망할 확률이 80% 이상이다. 즉 공부 잘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망할 확률이 높다. 딱 60점으로 합격한 분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지금 여러분들 다 자료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냐 없냐 했는데
이론적으로 없다고 했죠. 그럼 없다고 하면 확인 설명서에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했습니다. 적어주면 된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계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싱크대 물을 잘 빠집니까? 아, 싱크대가 고장나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싱크대 물 잘 빠지는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세입자가 이렇게 했는데 좀 주인한테 그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서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럼 계약 안 되겠죠? 그래서 현실하고 이론하고 다른 게 많다고. 현실에서는 어떻게든지 진화력을 발휘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남자분들이면 거의 오빠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다 가르쳐줘요. 근데 여자분들은 좀 호칭 쓰기가 참 어렵더라고. 저도 누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왜 네 누나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모 이렇게 하니까 내가 식당 아줌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럼 아줌마 이렇게 하니까 뭐 아줌마라고 하고 엄청나게 사모님 하면 나 돌싱이야 돌돌싱이야 이렇게 하는데 아직 한 번도 결혼 안 했는데 뭘 사모님이라고 하냐고 또 싫어해요. 아가씨 그것도 또 결혼한 사람한테 그러면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은 중립적인 단어로 그냥 사장님, 여자분한테도 이렇게 이런 게 바람직해요. 사장님, 무조건 사장님. 한 50 넘고 돈 좀 있어 보이면 회장님 이렇게 불러야 좋아하더라고. 사장 가지고 감흥이 없어요. 왜냐면 걔나 소나 다 사장이라고 부르니까 사장 가지고는 별로 감흥을 못 느끼더라고요. 제 친구 지금 속초에서 설악산 밑에서 중개업하고 있는데 거의 서울 사람들이 세컨하우스 이런 걸로 많이 쓴다더라고. 그래서 뭐 이래서가 지나봤더라고. 아, 예, 회장님 하고 뭐 이렇게 하길래 나는 어디 저 정주행 회장이나 어디 그룹 총수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 투자할 사람, 세컨하우스 살 사람 이런 사람 보고 회장, 회장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세 있고 이런 분들 돈 있다고 자랑시키고 이런 분들한테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뭐 토지 보상받은 거 100억 있다 이런 사람 많아요. 현업에 있으면. 그런 분들 오면 아, 회장님, 회장님 하고 이렇게 잘해드려야 돼요. 말 잘못, 도칭 잘못 쓰면 기분 나빠하죠.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은 했고요. 127페이지 그 맨 밑에 보니까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보존해야 된다. 이게 이번에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 보고 나서 이번에 바뀐 내용인데 거기 46번에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7번에 확인 설명서 사본 3년 보존이라고 돼 있죠. 사본 46번에 동그라미 7번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7번 확인 설명서 사본 3년 보존이라고 돼 있죠. 사본 두 글자 지우세요. 지금은 왜냐하면 원본인지 사본인지 판단하기도 힘들잖아요. 컴퓨터로 다 출력하니까. 그래서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다 상관이 없고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아예 보존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4번이라는 말 지우십시오. 46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그 다음에 또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하나만 더 고치면요. 27번에 그게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특례 허가받아야 되는 구역이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3번이 연이라고 연환경보존법 이렇게 돼 있죠. 그 4번으로 내려갔어요. 편집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자연환경보존법입니다. 4번은 자자 빼고 그냥 야생동식물보호법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그래서 군문자야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문자야, 군문자야 네 개가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구역인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존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서명 날인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계약서하고 똑같습니다. 129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좀 이따 정리하겠습니다. 5번 소유자 등의 확인부터 먼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 25조의 2라고 돼 있죠. 25조가 있고 26조가 있다. 새로 신설됐다는 이야기예요. 25조 2는 이게 왜 신설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제정되면서 이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법령의 규정 없이는 개인식별번호를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개인식별번호가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죠.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즉 신분정보자고 할 수 있어요. 매도인한테, 임대인한테 진정한 소유자 맞는지 여부를. 그럼 4번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데 앞에 계약서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계약서가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 앞에서 했죠. 이중계약서 작성을 한 경우, 이중계약서 또는 거짓계약서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계약서 보존하지 않는 경우,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중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은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5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5년 동안 보존 의무 끝나기 전에 먼저 잘려요. 소속공인중개사는. 그러면 잘리고 나서도 5년 동안 보존하러 와야 됩니까? 사무소? 그게 아니죠. 그래서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개업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 확인설명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보존, 3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 3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보존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3년 동안, 3년 되기 전에 먼저 잘린다고 했죠. 3년, 5년 되기 전에. 소속공인중개사는 보존 의무는 없고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132페이지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입니다. 개시 의무. 개시는 보기 쉬운 곳에 개시를 해야 되고 보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존을 해도 됩니다. 개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개시해야 될 게 네 가지입니다. 등수보호자, 저는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수보호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여러분들이 오늘 가다가 한번 들어가 보면 돼요. 가다가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5억 있는데 어디 투자할 만한 데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니면 10억 정도 있는데 그러면 자세하게 브리핑하고 막 설명해요. 그럼 조금 됐다가 예, 한번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 하면 되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라고 벽에 걸려있잖아요. 액자 넣어가지고 액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걸어놨죠. 게시해놨죠. 그 네 가지 게시해야 돼요. 등수보자 등록증 원본 게시해놨고요. 그 다음에 수가 뭐냐면 중개 보수 요일표입니다. 보수 요일표. 중개 보수 요일표.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설정, 보증설정 증명서류. 그게 보증설정 증명서류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협회 공제에 가입하는 거거든요. 공제증서 또는 보증보험 증권을 게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던 게 어떻게 나왔냐면 X로 나왔던 게 다음 중 게시해야 될 게 아닌 것은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원본, 사업자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실무교육 수료증, 그 다음에 정보망 가입 확인서, 정보망 가입 확인서, 그 다음에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이런 거 보기로 나왔습니다. X입니다. 주로 틀리기 쉬운 게 뭡니까? 사업자 등록증. 지금 현업에 가보면, 중개업소에 가보면 사업자 등록증 게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거의 다 해놨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 사업자 등록증은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의무이지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는 아니다. 그래서 등수보호자, 몇 등인지 등수보호자, 1등 했는지 등수보호자, 이렇게 네 가지인데 특히 사업자 등록증은 그 등수보호자만 하면 헷갈리죠. 이게 사업자 등록증도 등록증이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은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는 아니다. 개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현업에서 보니까 이게 자격증 걸고 중개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격증 걸고 이게 뭐냐면 자격증 없는 분들이 계속 자격증 있는 사람 새로 구해요. 나가고 나면 또 새로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격증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을 해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분들은 스캔 뜨가지고 게시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원본은 놔놓고. 왜냐면 나중에 자격증 뺄 때 그냥 안 가고 그냥 자격증 폐업 신고 해버리려고 그런 분도 있던데 시험에 나오면 안 되죠. 스캔드도 안 되고 반드시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옛날에 원본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 원본이란 말이 없어도 원본입니다. 옛날에도. 근데 왜 원본이라고 넣었냐면 누가 스캔 뜨가지고 적발됐어요. 그러니까 원본 게시하란 말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본이란 말 들어갔고요. 원래 원본이란 말 없어도 진짜는 진짜라는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짜다 농담이다 이 말은 해야 되지만 아무 말 없는 건 원칙적으로 원본입니다. 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개시 의무를 위반하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입니다. 133페이지 사무소 명칭. 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인데 사무소 간판은 안 달아도 됩니다. 다만 사무소 명칭 표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앞에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행운부동산 중개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런 거 추가로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선호도 1위가 대우프로지오더라고요. 삼성램이 아니었었는데 옛날에 선호도가 지금은 대우프로지오인 것 같던데요. 그 통계 나와 있는 게. 또는 뭐 프로지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레미안 또는 이 편한 세상 포스코 더샵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 아파트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죠. 앞에 그런 명칭 붙여도 됩니다. 또는 박용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만 들어가면 나머지 추가로 넣어도 된다. 또는입니다. 자, 그런데 5개 광고물이 쉽게 말하면 간판입니다.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간판에 보통 성명 적혀져 있고 어떤 경우는 성명만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전화번호도 적혀져 있죠. 등록번호 또는 허가번호 적어놓은데도 보셨잖아요. 전화번호나 등록번호는 의무사항 아닙니다. 물론 전화번호 등록번호 적어도 위반은 아니겠죠. 간판 실명제라고 해서 간판에 성명만 들어가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전화번호는 다 적어놨고요. 간판마다 등록번호도 적어놓은 경우가 있죠. 근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간판 실명제여가지고 간판에는 성명만 기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인데 무등록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한 명칭, 비슷한 명칭도 쓰면 안 되는데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트러스트 부동산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명칭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이런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이런 명칭만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 중개인이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쉽게 말하면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자격증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말하죠. 이런 분들 역시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업공개사가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건 벌칙만 기억하면 되겠죠. 지금 133페이지, 13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135페이지 이런 불법 간판 달고 있으면 간판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또 간판 철거 명령 할 수 있는 게 기억해 보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한 경우, 니은 폐업한 경우, 디귿 등록 취소 처분 받은 경우 간판 철거해야 되고 간판 철거 안 하면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법입니다. 시험에 민사 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X입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인데 그러면 간판 철거 안 해도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휴업.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습니다. 휴업은 6개월, 업무 정지도 최대 6개월이죠. 그래서 업무 정지나 휴업을 한 경우에도 간판 철거할 의무는 없다. 자, 그 다음에 136페이지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표시 광고 공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광고입니다.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네 가지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사무소 소재지 명칭부터 먼저 적을까요? 사무소 명칭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그 다음에 소재지 연락처 성명 네 가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저도 현업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상가 셔터 내려놓고 영업 안 하는데 보면은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딱 적혀져 있어요. 저는 그 핸드폰 번호가 임대인 전화번호인 줄 알았어요. 전화하면 전부 개업공인중개사 전화번호예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표시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그 다음에 성명 누구다 이런 걸 표시해야 돼요.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되는데 이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연락처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X입니다. 5개 광고물은 연락처 표시할 의미 없다고 했죠?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무등록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공개사도 아닌 자가 플랜카드 걸어놔가지고 임대문의 해가지고 전화번호 걸어놓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중개사물을 표시 광고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서 이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4개 중에 하나라도 표시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표시 광고 공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 광고물하고 5개 광고물을 잘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은 쉽게 말하면 간판이다. 간판. 표시 광고물은 임대문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136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40페이지 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부터 하겠습니다. 문제 오늘 20개 내드린 거 최소한 5개 이상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